여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알아홍련. 네. 이 정말 아름다운 연꽃다니까, 그죠 여러분? 예, 이 아라홍련이 말입니다. 네. 하만 산성 유적지에서 2009년 다수의 씨앗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 중에 두 개가 네. 700여 년 전에 오. 씨앗이라고 밝혀져서 네. 하만 박물관에서 정성껏 키워서 2010년 9월 달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렇죠. 야,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박수 한번 나와야 돼요. 예. 네, 그런데요. 매년 네. 여름이면 되면요. 여름만 되면요. 네. 꽃으로 교화가 돼서요. 아름다움을 선사한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아라홍련이랍니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우리 하만 박물관에 가서 연꽃을 본다고 하면 새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700여 년 전에 그 씨앗이 지금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우리에게 또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 와우 트로트 스타쇼 오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계속 이어지는 무대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네, 누가 준비했냐면 네. 김진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보겠습니다. 묻지를 마라. 1, 2, 3, 4 숫자일 뿐이다. 내 얼굴에 주름도 묻지를 마라. 정신없이 달려온 혼자이란다.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